엑소옥트입니다. 4월 19일 오후 3시 32분경에 이 에도로후 섬, 쿠릴열도의 에도로후 섬에서 4.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. 이곳 쿠릴열도의 에도로후 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이 캄차카반도 3월 9일날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크루체프스카이 화산이 폭발했었죠. 그 대폭발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 이 알류산 열도와 이 쿠릴 열도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면서 재팬에 큰 이제 강력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죠.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에도로후 섬에서 이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일본의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. 지금 큐슈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, 스와노세지마 폭발해서 큐슈의 이 구마모토가 위험한 상태고, 그 다음에 미야기현 쪽에 계속된 강진에 의해서 혼슈가 위험하죠. 후쿠시마도 위험하고요. 그 나가노와 그 다음에 도카라의 군발 지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홋카이도의 에도로후 섬 근처 이 에도로후 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홋카이도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. 에도로후가 쿠릴열도이긴 하지만 홋카이도에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. 따라서 이 오늘 발생한 이 에도로후 섬의 이 4.8의 강진은 홋카이도의 대지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최근에 홋카이도에 좀더그 지도를 가까이 보겠습니다. 이 홋카이도의 최동단인 네무로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쿠시로 해역, 네무로 해역과 쿠시로 해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여기 도마리 원전이 있습니다. 이 도마리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0년간 삼중 수소 축소 배출을 축소 보고 하면서 방사능 배 유출에 대한 의심이 계속 되는 상황이고,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믿고 있는 이 도마리 원전, 그 다음에 아오모리, 이 아오모리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로카시오무라 핵 재처리 시설이 로카시오무라도 문제가 되고 있고,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1일 6.5, 그거는 죄송합니다.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그때입니다. 800년 만에.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즉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. 따라서 지금 이 쿠릴 열도라 하더라도 이 에토로우 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오늘 지진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과거에 이 홋카이도와 이 아키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 기상 뉴스들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. 아키타와 이 홋카이도에서의 지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과거에 이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슈퍼 지진 헤일이 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강타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쿠릴 열도와의 캄차카반도, 특히 크루체프스카이 화산이 3월 9일에 폭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캄차카반도와 쿠릴 열도 다음에 이 홋카이도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일본이 혼슈, 큐슈 이두 곳만의 폭발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가져올 텐데, 이 난카이 트러프도 지금 문제죠. 난카이 트러프도 지금 문제입니다. 이 난카이 트러프죠. 이 상태에서 지금 홋카이도까지 일본에 큰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
오키나와 트러프와 류쿠 해구, 그다음에 난카이 트러프, 이 큐슈의 구마모토의 대표적 혼슈, 그다음에 나가노와 지금 이 도카라와 나가노의 그 수많은 군발진, 나가노는 지금 거기 도카라는 600번 이상, 나가노는 지금 15번 이상의 군발지진. 그런 상태에서 또한번이 홋카이도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에토로프 섬에 오늘 지진은 큰 의미를 두고 봐야 됩니다. 에토로프 섬의 이 지진에 의해서 혼슈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세요.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캄차카 혼 쿠릴 혼슈가 여기 죄송합니다. 캄차카 쿠릴열도 저기 홋카이도가 혼슈 섬에 큰 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에드로프 섬에 이 오늘의 4.8 강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봐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